갑오년 말띠 새해를 맞아 말과 관련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인간과의 친밀한 교감을 통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유일한 동물인 말.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의 말에 대한 인식과 상징성을 60여 점의 민속 유물 등을 통해 선보입니다. 좀 신기했어요. 말 종류를 새로 볼 수도 있고 말 이제 소통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또 많다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방학을 맞은 어린이 관람객들은 다양한 말 그림을 보며 새해를 다짐해 봅니다. 말처럼 기억력이 좋아지고 싶어요. 말처럼 활기차게 지내고 싶고 말이 건강하니까 저도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요. 지도자의 탄생을 알리는 신의 메신저, 영혼의 인도자로 인식되기도 했던 말. 우리 선조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말의 다양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